우린 모순된 존재입니다. 보세요. 예수님 때 바리새파가 왜 욕먹었을까요? 예수님한테. 그리고 왜 죄인들이 오히려 예수님, 너네가 천국 더 먼저 갈 거다. 너네가 천국 갈 거다고 한 사람들 보면 다 가난한 이들이요. 그 당시에는 죄인이에요. 가난하다는 건요, 하느님한테 버림받은 거예요. 가난하다는 건요, 돈도 없고요, 뭐 어디 병 걸렸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난하다는 건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느님으로부터 축복받지 못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가난한 이들아, 너네가 천국이 너희 거다. 이거 왜 했을까요? 모순성을 예수님은 잘 아십니다. 중생 전문가니까 성인이신데, 중생 전문가가, 탐진치 전문가가 성인이에요. 탐진치 전문가가 아닌데 어떻게 인류를 구해요? 탐진치가 뭐야? 그러면 끝이죠. 중생 구하려고 오신 분이라 모순성을 너무나 잘 아시니까, 보세요. 중생은 모순된 존재입니다. 하느님 믿고 잘 살아보고 싶은데 오늘 죄를 짓는 존재예요. 그 모순된 존재가요, 자기의 모순성에 대해서 한탄하고, 솔직히 고백하고, 내가 모순된 존재라는 걸 자각하고, 참회할 때 우리가 구원의 길이 열리지, 바리새파처럼 모순이 없는 것처럼 구는 사람은요, 절대 천국 가지 못합니다. 모순이 없는 것처럼 자기 삶을 통제하려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바리새파는 원칙주의자거든요. 원칙주의자가 천국에서 더멀수 있어요. 이제 원칙주의자 나름인데, 양심적인 뭐 원칙주의자, 뭐 이렇게 또뭐 나누면 또 세분화될 수 있겠죠. 탐진치가 더센 사람이 있겠지만, 이 얘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모순된 내 삶을 통제하려고, 통제해가지고 그게 도요. 통제하면 천국 갈 거라고 믿으신다면 혹시 수행을? 절대 뜻을 이루지 못하실 겁니다. 왜? 삶의 모순성이 집어삼킬 겁니다. 여러분이 세워놓은 모든 계획을 무너뜨릴 거예요. 누구나 계획은 있어요. 쳐맞기 전까지는. 쳐맞으면 그냥 자빠집니다. 쳐맞고 자빠진 사람한테 오히려 희망이 있어요. 자빠지는 건제 일상이죠. 그래서 삶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 죄인 맞는데 참 길이 안 보이네요 하는 사람은요, 하늘이 길을 가르쳐 줄수 있어요. 네요. 저안 아픕니다. 저 모순 없어요. 제 일상을 딱 율법으로 통제하고 있습니다. 천국 가나요? 이러면 땡. 일단 모순성 속에 더 하느님으로부터 더 던져질 겁니다, 아마.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바리새파들을 모순에 빠뜨린 거예요. 니네 안될 거야라고. 니네가 제일 멀어 천국에서 모순에 던져지지 않았네. 예수 오기 전까지는 천국 가는데 자기들이 아주 최고 티켓을 끊었다고 생각했어. 천국 영순이.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더니 니네 꼴찌인데 그랬어요. 장님인 줄 아는 사람은 이번에 눈뜰 거고, 장님 아닌 척 하는 애들은 영원히 장님이 될 거야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죠. 요한복음에서. 왜 그럴까요? 기독교에서요, 우린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요, 너무 부정적으로 하세요. 근데 그 말은 맞아요. 우리는 탐진치의 존재입니다. 우리는 모순된 존재입니다라는 고백이면 돼요. 죄인입니다 말이 말 이치는 맞는데 그걸 부정적으로 하면 에고가 희망을 잃어요. 안 돼요. 우린 모순된 존재입니다. 저는 이렇게 하느님 찾아서 이렇게 교회에 왔지만 탐진치를 못 버리는 모순된 존재입니다. 이걸 솔직하게 시인하는 게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시인하는 거예요. 여기서 더 나가면요, 그건 오바예요. 우리 삶은 모순투성입니다. 인정하세요? 계획대로 안 됩니다. 인정하세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무상고 무하라고 그랬죠. 너가 뭐 해보려고 해봐라. 에고가 마음껏 한번 뜻을 세워봐라. 무상할 거고 괴로울 거고 네 뜻대로 안될 거다. 그게 왜 나와요? 이게 사바세계 규칙이에요. 공식이에요. 그런데 바리새파가 등장해서 신도 아닌 존재가 나는 내 모든 탐진치를 통제했다라고 주장한다면, 그 통제할 거다라고 주장한다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겠어요? 되겠냐? 지금도 교회에서 바리새파식으로 해요. 이거는요, 인간의 모순성으로 해결을 못 해요. 그러니까 어떤 청년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 저 어떻게 하면 영생 얻어요? 하니까 십계명 잘 지키고, 이웃을 나처럼 사랑해. 그러니까 저다 하는데요. 그러니까. 너 그러면 네가 진짜 이웃을 너처럼 사랑하면 네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이 줘봐. 그건 안 되겠다고 갔잖아요.
그 모순을 짚어준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모순을 짚어준 거예요. 인간의 모순성. 그러니까 제자가 저도 안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못한다. 모순된 인간은 못해요. 하느님이라 하신다. 하느님은 하신다. 그러니까 성령 받아야 구원받지. 너가 십계명을 지킨다고 십계명을 바리새파 같은 개념이죠. 나 십계명 다 했어요라는. 뭐랑 똑같은지 아세요? 저 육바라밀 꽤 잘해요라고 말하면 육바라밀 잘하는 사람일까요? 일단 그 말에 육바라밀이 없는데요. 저 육바라밀 잘해요. 너무 육바라밀 없는 말 아닌가요? 양심 없는 말 아닌가요? 육바라밀이나 이니에지의 최고 경지에 간 성자들 말씀 들어볼래요? 공자님 말씀, 내가 그 효도를 잘 못한다. 충성을 잘 못한다 그랬어요. 중용에서. 효제 충신. 효도, 공경, 충성, 이게 친구 간의 신이 이걸 잘못 지킨다고 그랬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고수는 자기 부족한 게 보여요. 하수는 자기 잘한 것만 보여요. 고수는 내가 부족한 게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누군가가 선한이여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선한 존재는 아버지밖에 안 계시다. 난 선하지 않다. 자기 부족한 게 보인단 말이에요. 인간으로 온 이상은요. 인간의 이 혈육을 지닌 이상은 부족한 게 보여요. 이 제약된 몸 속에서 우리가 아무리 이 제약된 생각, 감정을 가지고 제약된 몸을 가지고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나만의 고정관념, 나만의 시각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한계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순된 존재고 정보의 제약까지 있는 마당에 능력의 제약이 있고 어떻게 내가 선한이여? 내가 육바라밀 잘하지 이런 말이 어떻게 나와요? 남의 사정도 모르면서 여러분 남의 사정 다 이해하세요? 인간이 가능할까요? 그게 중생의 모순성을 수용하십시오. 그게 이제 기독교를 치면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저는 사실 탐진치의 화신입니다. 좀더 잘하려고 노력하는 거지 어떻게 완벽을 논해요 우리가? 그래서 교회에서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다. 그럴 리가요. 죄가 없는 양반이 중생을 뭘 알아요? 어떻게 이해해요? 죄가 없는 존재면요, 중생 이해 못 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냥 지구에 놀러 오신 거지, 중생이랑 어떤 교감도 안 일어나신 분이 돼버려요. 그런 황당한 소리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든가, 이렇게. 죄를 극복하셨다고 해야지. 많은 모순이 있었는데 그 모순을 성령으로 극복했다고 해야지. 인간의 힘으로 못하지만 성령의 힘으로 꽤 극복해가지고 본인을 다스렸다고 해야지. 애초에 죄가 없었다는 식으로 접근하면 우리 인간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양반이지. 보세요. 지금도 중동에서는요, 죄 지으면 돌로 쳐서 죽입니다. 명예살인 막 해가지고요. 자기 율법 어겼다고. 율법 어겼다고 죽이라는 종교, 하느님이 낳은 생명을 그렇게 천대하고 막대하는 종교는요, 사라져야 되고요. 그런 율법은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도 그 간음한 자가 돌로 쳐 죽이려고 다들 할때 뭐라고 했어요? 죄 없는 자가 쳐라 하고 나서 사람들 다 흩어지니까 그 간음한 여인 품어졌죠. 왜? 모순적이니까. 중생은 모순성이라서요. 모순된 너희들한테 천국이 열릴 거다라는 이 중생들을 향한 예수님의 이 선언이요. 본인이 안 겪고 했다면 아무 의미 없는 말입니다. 온몸으로 겪으셨을 거예요. 모순성을.